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인데요. 이렇게 비가 촉촉이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부터 비가 왔는데요. 너무 예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비닐 가림막 쳐주고요. 4일간이란 그비 소식 중에서 마지막 날 금요일이 아마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강수량도 네, 아주 물폭탄이라고 하는데 바람도 아주 세게 불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비닐 가림막은 걷어 줘야 되겠죠. 제가 사실은 요 비가 오기 전에는 옥상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었습니다. 이 화분 속에 수분은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굉장히 건조했는데요. 그래서 다육아가들 사실은 조금 달궈지는 모습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좀 힘들게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첫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상큼하고 풋풋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서 비가 와도 조금은 걱정을 덜하게 되죠. 요 아이, 네, 골드라벨 철아입니다. 사실 요 선물 받은 아이인데 처음에 데리고 올때 입장이 굉장히 주름이 진 상태로 쪼글쪼글한 상태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이 옥상에 그 더위에 철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겪고 나서부터 물을 안 줬는데 너무 묘하게도 요아이는 비를 한 번도 안 맞췄습니다. 공기 중에 습도로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뒷 입장이 핑크 색감으로 살짝살짝 보이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오늘은 저희 집 옥상 아이들 한번 소식 전해보는데요. 이 아이가 블랙 야크라는 아이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아주 펄감이 매력적이고 또 야성미도 느껴지는 그런 타입인데요. 제가 여기 자구가 있는 거를 깜빡하고 얼굴이 균형이 안 맞다고 180도 돌려줬더니 이렇게 자구가 예쁘게 성장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색감 물등급도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썸싱 와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몸값 착한 아이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입장이 이렇게 날렵하지 않았었어요. 저희 집에서 한 1년 가까이 키우고 나니까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날렵하게 바뀌었습니다. 또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멋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올팻은 네,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스다이 네, 합식을 시켜주니까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니벨 요 아이가 미래에서 데리고 온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굉장히 맑은 느낌이 나오고 있어서 기특하네요. 아, 요 아이가 레드콘이라는 아이인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구를 내어주고 있으니까 요 아이도 얼굴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조이금이라는 아이인데요. 분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지금 두 아이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감이 살짝살짝 드는 요런 초록이 아이들 매력 있어요. 은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이 예쁘게 들어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성년검입니다. 올검인 아이 자구를 하나씩 달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핑크 색감이 아주 화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살짝 입장 한 개가 하엽이 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 아이가 치슬송 금입니다. 아주 핑크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지금 엄청나게 물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비를 맞출까? 아니면 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비를 맞춰도 될것 같아요.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빗물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가, 네. 미니벨 금인데 자구를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얼굴이 없어요. 근데 자동 적심이라면 적심이겠죠? 저렇게 얼굴을 많이 내어주니까 상당히 이런 모습 보면 예뻐요. 다육아가들이. 그리고 요 아이는 당인금인데 성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입장수를 많이 내어주고 있으니까 그 겨울에 찌질했던 모습은 온데없고요. 간데없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버클리 금인데 사실 요비 오기 전에 굉장히 햇빛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입장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약하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많이 입마름 정세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식의 비를 한번 맞추면 이 아이가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지만 네, 4일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옆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 아이 음파금입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데리고 왔었을 때 여기 입장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요 자국 보이시는 게 입장을 다 떨군 상태입니다. 저절로 하엽이 지길래 몸살을 심하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아이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새 자구를 너무 예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기특하죠. 이런 모습 보면 요 앞에도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도 새 입장이 꼬물꼬물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여기서도 입장을 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도 지금 새 입장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안 되는데 뒤쪽으로도 한번 흔들림이 많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예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키만 쑥 크고, 네, 보기 싫은 수영을 보여줄까 하고 굉장히 또 적심을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새자구를 달아주니까, 시간이 가면, 네, 굉장히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죠? 아, 다육맘님들은 이런 또 행복감에 또 금방 아픈 시련을 네, 다 잊어버리는 그런 천상 다육맘입니다. 아, 예쁘죠. 저렇게 살짝 핑크 색감도 드러내주고 있고요. 아유, 정말 쓰담쓰담 해주고 싶습니다. 이 폭염과 가을 장마를 잘 버텨낸 네, 음파금입니다. 음파금. 여기 라인 빛감도 살짝 드러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빛감이 없었는데 요 앞에 네, 며칠간 아주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런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 언성검 요런 크라슐라 속 아이들 비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좀 피어날 수 있도록 요 아이를 영상을 찍고 나면은 비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아이는 네, 골든글로우 닮은 아이라고 했는데 골든글로우라고 했죠. 제가 지금 제가 적심을 해버렸습니다. 얼굴 부분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얼굴이 생장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커팅을 하고요. 요 아이도 지금 살짝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색감이 핑크 라인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야, 요 아이가 굉장히 예뻐요. 토우즈라는 에오니움 속 아이입니다. 푸른 장미꽃 같이 예쁘죠. 얼굴을 살짝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요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워터메리예요. 요 아이도 워터메리도 살짝 색감을 이 약간 복숭아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지금 작은 입장 조른 아이들은 빨갛게 복숭아빛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저렇게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빗방울은 주르륵 떨어지고 있는데요. 뒤쪽 라인은 은근 비를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요 아이가 할로윈이에요. 저희 집에 할로윈 철학이 있는데 큰 대품입니다. 지금 바로 뒤쪽 편에 네, 할로윈 철학이 저렇게 있어요. 흔들림이 많을 텐데 천천히 가야겠죠. 요 아이가 네, 공기 중에 습도입니다. 비를 안 맞췄어요. 이렇게 입장을 있는 대로 다 펼치고 뒤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색감은 예쁘죠. 요 아이가 네, 누엔의 진주를 지나서 요 아이가 피치백봉이라는 아이인데 와, 요럴 때 색감 정말 예뻐요. 사실은 굉장히 잘 달구어지는 그런 모습에 색감이 은은하니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로우 금인데요. 금기가 살짝 있는 라인 속에서 붉은 색감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변화되는 모습에 사실은 다육맘님들은 행복하십니다. 사실 좀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정말 비를 그대로 담았고 있고요. 마린 선셋이 조금은 네, 얼른 네,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입장을 떨궈서 저렇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오팔이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색감이 정말 예뻐요. 너무 은은한 그런 살구빛이 매력적인데요. 이 아이도 네, 입장을 많이 떨궜습니다. 비를 많이 맞춰서 네, 그런 철화가 조금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풋풋하죠, 이 펜지가. 그리고 플로리디티.
아주 예쁜 색감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원래 3두로 합식을 시켜줬는데 자구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달고 지금도 자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정면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위에도 온전하게 한 개가 다 나왔고요. 뒤쪽에도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쪼롬이 자구를 다 달고 있네요. 예쁘죠? 이런 아이들. 네, 여기도 자구가 보이고, 아유 기특합니다. 여기도 자구가 보이고, 펜지. 저쪽에 있는 아이는 완전 초록인데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묵은둥이가 되어서 너무 예뻐요. 네, 스브릭이다. 네, 색감 정말 예쁘죠? 지금 조아이가 지금 봤어요. 조아이가 라나 후쿠미니입니다. 대품이고 아주 목대가 꿀벅지인데요.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네, 나나 후쿠미니가 이제 조금 예뻐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데려와서 빗물을 좀 많이 맞췄더니 이 아이가 색감을 훅 빼고 입장을 있는 대로 펼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예뻐졌어요. 한 며칠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조금만 더 달구면 예뻐질 텐데 또 비를 맞고 있습니다. 또 비를 맞아도 가을이 오면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예쁘게 바뀌겠죠. 색감이 참 예뻐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은근히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선스타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네, 요 아이는 지금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선스타란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도 크라슐라 속 아이들. 이 루페스트리 꽃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요 아이도 지금 바깥으로 빼서 비를 맞히고 있고요. 네, 희성도 약간은 붉은 색감이 나오는데 이 아이도 분갈이 해주고 나서 비를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고온의 입장이 또 마른 아이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도 비를 맞추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분갈이 해준 까라솔 이런 아이들은 조금 무던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은 비를 맞춰도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앞쪽 라인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블루엘프 요 아이도 지금 꺼내놓고 비를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희성금 요 아이도 비를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비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찾아서 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오롯이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저 위에도 마찬가지고 좀 지저분하지만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비를 그대로 다 맞히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라디칸스란 아이인데 변화가 정말 빠른 아이죠. 금방 빨개지고 또 초록이 되고 지금 살짝 웃자라서 엉망이에요. 이렇게 비를 다 맞히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아이 하재랑 적기성인데요. 꽃대를 잘라줬습니다. 같은 날 잘라줬는데요. 요 적기성이 먼저 자구를 이렇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너무 귀엽죠. 깜찍하고 요 아이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네, 얼굴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10플러스라는 아이입니다.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네, 요 아이가 머니메이커, 금은 아닌데 머니메이커로 구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적심을 해서 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근데 새로 나온 아이들은 금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금기로 나오고 있고 아마 복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금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름에 요 아이를 적심을 시켜놓고 제가 그늘 쪽으로 쏙 밀어놨는데 뿌리 활착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구도 다글다글 달고 있습니다.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뭉클한 아이인데요. 제가 조금은 한 달 내내 좀 말렸어요. 요 아이를 말리고 다시 심어준 아이입니다. 뭉크가 화상도 잘 있고 이 달궈지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이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1층에서 계속 뿌리를 커팅한 다음에 뿌리를 조금씩 실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색감이 옥상에 올렸더니 한 3일 됐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물을 들여주고 있네요. 네, 요런 아이들도 지금 4일째 되는 아이들 비를 듬뿍 맞히게 되면 얼굴이 금방 펴질 겁니다. 펜지 요 아이는 많이 달궈지진 않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굉장히 물고파합니다. 사실 비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 흐물흐물하네요. 빗물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데팡스라는 곳에 가서 매혹의 창 구매를 했던 아이죠. 얼굴을 정말 많이 다글다글 달고 있습니다. 초록이지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가 립스틱이라는 아이입니다. 예쁜 다육이 집에서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 같은 아이, 두 아이가 똑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농장에서 급하게 키운 그런 아이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 아이를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누가 더 예쁘게 키우나 하고 내기를 했던 아이인데요. 여름 내내 저희 집에서 정말 힘들게 보냈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요 생장점 부분이 올라 붙었고요. 그 다음은 또 요만큼 이렇게 지금 올라 붙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네, 요 아이까지 요렇게 살짝 다 올라 붙으면 요 아이가 또 예뻐질 것 같아요. 립스틱이란 아이가 아주 무던하고 잘 키우기 좋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네, 선물 받아온 아이인데 저는 요 정도 키웠다고 일단 영상으로나마 사장님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고 여기 초록이 아이들 지금 달궈지는 거 보세요. 네, 여기 처음에는 두 아이가 지금 더 달려있죠. 처음에는 또 별로 예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예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철아들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오늘도 비가 아주 예쁘게 촉촉히 오는 날 옥상 다육 소식 여러분께 전합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